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사진 찍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도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, 되게 참 특이하게 재밌는 그런 영화가 나온 것 같아서, 예,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독님이 꼭 하자고 우회적으로 협박을 하셔가지고요. 제가 그때는 뭐 하고 있을 때예요. 뭐 하고 있을 때인데, 아, 저 여수까지 가서 촬영하긴 시켜주면 안 됩니다. 근데 또 촬영 감독님도 같이, 바람피기 전에도 같이 했었었는데, 또 전화 와서 조영호가 여기 풍경이 너무 좋아. 너가 꼭 필요해. 너가 같이 해서 즐겁게 작업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. 저는 호랑이띠인데 사자 하겠습니다. 닮았다. 아, 저 사자 자리예요. 닮았어? 닮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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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평소 머리 큰 거? 네. 사자같이 머리도 크고요. 이게 좀 이렇게 평화롭게 있는 것 같지만, 그 사자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딱 카리스마 있잖아요. 사자한테 잘못 댐비잖아. 가만히 있어도. 초원에 그 가만히 사자 이렇게 있어도 사자한테 이렇게 접근을 잘 못하잖아요. 맞는 말 하는 건지 모르겠다. 하여튼 갑자기 물어보셔서 갑자기 생각난 대답, 예, 해드렸습니다. 처음에 돼지를 술 붙이러 가잖아요. 가서 돼지가 막 도망다니고 막 이제 우리가 정우성처럼 돼지를 막 잡고 막 마당 안에서 막 난동을 부리잖아요. 그게 카메라와 배우들만 난동 부리고 정작 돼지는 잘 움직이진 않았습니다. 정말 돼지를 밀다가 때리다가 막 몰다가 별로 이렇게 말을 잘안 듣더라고요. 그때 하여튼 돼지를 쫓아다니는, 하여튼 돼지만 움직인다 싶으면 제가 막더 빨리 막 쫓아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말씀하신 그 스태프분들, 감독님들 다, 편집기사님들 다 정말로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정말 감독님이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다. 그런 감독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정페이해서 정말 감독님과 정말 감독님의 색깔을 사랑하고 감독님의 스타일을 사랑하는 그런 감독 스태프들이 모여서 물론 저도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감독님의 작품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또 선택하게 된 이유도 많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감독님들, 그래서 저희 여수 무대 인사 갈것 같은데요. 그때도 저희끼리 모여서 되게 흐뭇하게 소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